감사합니다. 아, 역대급 엔화 약세로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이 2,507만 명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일본을 방문해 보면은 그 주요 대도시들은 늘어나는 관광객들로 활기가 넘쳐서 체감상 그 과거에 그 침체됐던 모습에서 일본이 좀 확실히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또 일본 니케이 지수도 지난 며칠간은 좀 약세였습니다만은 지난 9일에서 11일까지 뭐 사흘간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했는데요. 자, 그런데 정작 일본인들의 개인 소비가 위축되는 등 실물 경제와 이 주가 사이에 괴리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기업 실적 상승과 임금 인상이 임금 인상 그리고 연간 2%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일본이 긴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난 것 같았는데 왜 실물 경제는 그렇지 않을까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미주은행의 변정규 전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전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그 일본 경제를 보는 그 시선이 좀 엇갈리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전문가들은 이제 장기 불황에서 탈출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다른 분들은 장기 불황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끝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전문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현재 일본 경제 상황을요? 글쎄요. 그 지표로 보는 게 가장 그 정확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그 물가는 지금 상승 중이고요. 네. 그래서 그 2%까지 몇 달 전 내려가기도 했지만 네. 뭐 5월 달 그리고 6월 달 지난달 전부 다 2.8% 네. 각각 상승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 뭐 이 정도면 일본은 옛날에 뭐 디플레이션이라 그래서 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나라였는데 네. 이 정도는 네. 굉장히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상당히 높게 나와서 또한 뭐 실업률도요 한 2.6% 네. 이 정도로 계속 한 2년 전에도 지금 전부 다 2.5, 2.6, 2.7 이 정도였거든요. 네. 그 정도니까 이제 실업률도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 정도면 완전 고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네. 이 정도이기 때문에 또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요. 네. 뭐 주식시장도 꾸준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불황 물가가 상승하는데 불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예, 그것을 우리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네, 네, 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나빠지면서 이제 일자리가 없어져야 돼요. 네.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소비도 줄고 그다음에 물가는 상승하고 궁핍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본은 계속 들어오고요. 네. 그다음에 GDP도 괜찮아요, 일본이. 마이너스 아니었습니까? 근데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 그렇게 네. 나쁘지는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그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진행이 돼 가지고 네.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그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고통이 있어서 그렇지 뭐 불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중에 네. 지금 아직 그 일본의 경기는 지금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하나씩 좀 더 들여다볼게요. 일단 니케이 지수 올 초에 제가 찾아보니까 올 초 시작이 33,200원 200엔대 이제 출발을 했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은 장 마감은 못 봤습니다만 지난 7월 9일부터 11일까지 많이 오르면서 그때 42,224까지 올라서 연초 대비 그럼 한 25% 정도 오른 거고 오늘 한 39,000원 9,000대면은 이제 한 20% 정도 오른 거니까 이제 아주 상승세를 잘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뭐 이렇게 괜찮죠, 사실은. 예. 뭐 그 작년이죠. 2023년에 그 3년 초 1월 달에 네. 이제 니케이 지수가 2만 6천 정도였으니까요. 네, 네. 지금 뭐 4만 정도. 네. 예를 들면 한 50% 이상 오른 거예요. 1년 그러니까요. 반 만에. 네. 굉장히 좋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 그런 걸 보면은 그 조금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코스피에서 본다면 상당히 부럽죠. 맞아요. 네. 부러운 것도 사실이고요. 네. 이게 한 10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더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10년 전으로 올라가 보면은 저희가 그 2012년 초에 이제 니케이 지수가 8,500이었어요. 네. 8,500이고 지금 4만이라고 하면은 이제 5% 조금 안 되게 이렇게 네. 올랐고요. 그 당시에 이제 코스피 지수는 1,850이었으니까 아, 네. 지금 이제 뭐
예, 2,800이니까 아마 1.5배 오르는데 그친 거죠 코스피는 보동 네. 기간 한 10년 동안 그런 네. 거 보면은 확실히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이제 투자가들이 특히나 일본의 주식 시장은 외국인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코스피도 외국인들의 그 움직임을 많이 주시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일본의 주식 시장은 더욱이 지금 뭐 외환도 엔화도 그렇고 모든 거와 결부지어서 네. 이제 외국인들이 대부분의 그 장을 갖다 움직인다 이렇게 현지에서 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일본 시장에 대해서 이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아마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증시를 보면 그러니까 증시가 좋다는 거는 기업 실적들이 좋으니까 그게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업 상황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그 춘투라 그러잖아요. 단체 임금 협상. 올해 이제 일본이 한 거 보니까 5%대의 그 임금 인상률을 합의한 것 같은데 네. 그럼 임금 인상도 어느 정도 되고 여러 가지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은 전혀 아니고 이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장기 침체에서 벗어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일본 경제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또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요? 뭐 경제가 어렵다는 거는요. 지금 뭐 그 일본의 개인들이 네. 개인들이 가처분 소득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네. 일본의 엔저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 조금 이제 엔저가 정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옛날부터 시작해서 한국과 중국, 일본 이렇게 그 통화가 그 약세를 보이면서 아시아 네. 통화나 신흥국 통화가 자국의 무역 수지에 영향을 주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엔화도 그렇고 원화도 그렇고 네. 이제 예전에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미국 재무부의 그 환율 정책 보고서. 네. 예, 거기에 이제 그 뭐 심하게 보면 이제 중국까지도 이제 조작국을 이렇게 한번 지정도 되고 했었어요. 환율 조작국이라는 표현. 예, 네, 네. 예, 우리나라도 이제 관찰 대상국에 계속 맞아요. 이름을 올렸었는데 네. 최근엔 이걸 빼줬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물가 때문에 그래요. 예, 물가. 그래서 미국이 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특히나 바이든 정부에서 물가가 무역 수지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네.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의 통화보다 달러를 정책적으로 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용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엔화도 약해지는 것도 용인하고요. 네. 원화도 약해지면 사실은 이게 잘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들을 용인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용인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최근에 했었어요. 네, 네. 예, 엔화에 대해서도. 그렇기 네. 때문에 엔화가 좀 강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예, 그런 그 일본의 그 엔화 약세는 지금 오랫동안 지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물가에 상당한 부담을 많이 줬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일본의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예, 국내적으로. 외국인들은 지금 엔저 때문에 가서 일본을 사고 네. 물건을 사고 그다음에 여행하기 너무 좋잖아요. 네. 좋은데 비해서 그 국내에서 일본인들은 외국에 갈 때는 굉장히 네. 마음 먹고 가야 되는 이런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예, 그래서 뭐 호텔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호텔이 외국인들만을 위한 호텔이고 그다음에 자기네 스시집도 비싸서 자기네는 정작 집에서 먹고 외국인들이 와서 막 많이 먹고 그렇죠. 그래서 골목 앞에 큰 대로변에는 막 북적북적 되는데 막상 뒤로 돌아가서 본인들이 사는 그런 주택가 이런 데는 그런 느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뭐야 일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 대해서 좀 상대적인 박탈감.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그런 어떻게 보면 자주 섞인 그러한 그 뭐 방송들도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앞으로는 일본 일본의 그 정부가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금 인상률이 상당히 높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네네. 뭐 춘투에서도 5% 이상 그리고 기업체들이 앞다투어가지고 네. 뭐 올려달라는 것보다 더 많이 올려주는 경우도 많대요. 네. 예, 이렇게 지금 높게 올려주다 보니까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일본의 임금 인상률이 상당히 높게 뭐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됩니다. 어쨌든 물가를 반영한 실질 임금은 지금 지난 5월까지 뭐 6개월 연속 감소세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아닐까 싶어요. 물가 때문에 그래요. 네. 네, 물가가 높다 보니까요. 네. 네, 엔저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높게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한테도 주는 교훈이 있어요.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1년 넘게
우리나라도 지금 그 1,300원대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이것들 때문에 사실은 사과가 비싸다, 뭐 다른 물건도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은 물가가 수입 물가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그냥 석유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수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입 물가에 주는 영향 우리도 곰곰이 좀 생각해 보고요. 다만 지금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네. 조금 앞당겨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거와 예,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그럼 뭐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논의가 좀 있긴 있는데요. 이것도 뭐 잘 그 뭐 결정해 주시겠지만 환율이나 물가 차원에서도 한번 곰곰이 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웃나라, 옆나라 일본인데 장기 불황이란 표현을 계속했잖아. 잃어버린 몇 년 이렇게 맞아요. 하면서요.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일본이 장기 불황에 빠지게 됐던 원인을 잠깐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처음에 이제 장기 불황에 빠지게 될 그 계기에 대해서 저희가 프라자 합의를 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네. 네, 왜 그러냐면은 일본의 그 대일 미국의 대일 역조가요. 네.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네, 네. 네, 1970년대에서 80년대로 넘어가면서 10배 이상 이렇게 네. 무역 적자가 늘어나게 돼요. 네. 당시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일 뭐 반일 감정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미국에서 그래서 네. 이것들을 갖다가 프랑스, 독일 등 그 서방 국가들하고 해서 네. 일본의 환율을 좀 바꾸자. 네. 너무 싸다 지금. 그래서 엔화 네. 강세를 유도한 예, 거죠. 그래서 네. 당시에 지금 달러엔이 한 260. 예, 60엔 달러당 260엔 선에서 거래가 됐었는데요. 네. 85년 그 프라자 합의 전에 네. 예, 그걸 갖다가 이제 120원대로 2년 안에 쭉 끌어내리게 되죠. 네. 예, 그렇게 되면서 두 배 이상 갑자기 이렇게 비싸지게 되다 보니까 일본의 수출이 좀 잘 안 되게 됐어요.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예, 네. 수출이 안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때까지 일본의 그 뭐 그 외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 들어왔기 때문에 부동산이 거품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네. 외자가 안 들어오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무역 수지 흑자가 연결이 안 되고 이러다 네. 보니까 매수세가 뚝 끊겨요. 네. 폭삭 가라앉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폭삭 가라앉게 되니까 이게 경제를 갖다 검은 구름으로 들이우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경기가요 후퇴하게 되고 디플레이션이 되고 그다음에 물가가 계속 떨어지게 되고요. 가격이 네. 떨어지는 거죠. 네, 네. 이게 선순환으로 계속 올라가요. 네.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일본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네. 그러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자. 네, 그렇게 돼서 네. 이제 금리를 쭉쭉쭉 내리게 됩니다. 대규모 금융 완화가 들어간 거죠. 그때. 예, 네.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일본도 고금리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네. 이제 네. 뭐 2010년대 들어와서 이제 거의 0%까지 네. 이렇게 내리게 되고 시작되면서요. 맞습니다. 네. 2014년에 이제 제로 금리로 내리게 되고요. 네. 더구나 2016년부터 시작해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하게 돼요. 네. 이러다 보니까 금리가 없는 통화는요 매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이자를 안 주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엔화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일본의 그 국내 투자자들도 엔화를 팔고요. 전부 다 다른 나라 통화를 사게 돼요. 달러를 네. 사고. 이렇게 네. 되다 보니까 엔캐리가 나와서 엔화의 네. 자금이 다 빠져나가게 그렇죠.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는 순환고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요. 자, 이제 쭉 한번 이제 그 지난 몇십 년을 돌이켜 봤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지금 엔저 상황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지금 엔저는 조금 잦아든 상황이에요. 네. 사실은 지금 기준금리 인하 카드라든가 뭐 중앙은행인 BOJ의 개입이라든가 네, 네. 이런 것들을 여러 카드를 써봤는데요. 네. 잘 안 통했거든요. 이것들을 잘 안 통했는데 이번에 일본 엔화의 수호신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요? 그게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에요. 네. 좀 재밌긴 한데요. 갑자기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엔화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네. 최근에 그 뭐 피습 사건이라든가 이런 네.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네. 그 와중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높아지면서 더군다나 더 입김이 더 영향력이 세진 데다가 네. 엔화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하면서 갑자기 그 달러엔 환율이 160 때 이상에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발언을 하자마자 갑자기 157엔으로 4엔이나 떨어졌습니다. 네. 그것은 뭐냐면 이제 헤지펀드들이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엔화를 숏셀하고 있던 네. 네, 엔화에 대해서 마이너스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던 이런 트레이더들이 이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러면은 아 155의 밑으로 우리는 포지션을 잡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갑자기 그 포지션을 바꾸다 보니까 네, 네. 이렇게 낮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 결과적으로는 엔화에 대해서 약간의 강세는 지금 진행이 됐고요. 더 이상 이제 160엔대는 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언급이 구체적으로 뭐였어요, 전문님? 엔화 예를 들면은 환율을 갖다가 네. 자국의 통화를 너무 이제 저평가 시켜서 네. 그러니까 달러인 환율이 너무 높게 갖고 가다 보니까 네. 왜냐하면은 그 환율을 높게 갖고 가면 엔화를 갖다가 굉장히 싸게 만들어서 일본에서 만든 일본 제품을 미국에 싸게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일본 그 제조업체들이 이제 뭐 미국 그 업체들에 비해서 더 어떻게 보면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네. 이득을 본다. 착취한다. 미국을.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나쁜 그 감정을 갖다가 갖게 되는 거죠. 미국 네.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것들은 사실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포지션을 바꿨다 그러셨는데 이런 추세가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지금 네. 워낙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이것을 지지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50% 이상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통화 정책에 있어서도 이런 정책을 계속해서 견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엔화 같은 경우에는 소포지션을 갖고 가기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150엔 이하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따라서 이제 달러 엔 환율도 굉장히 많이 오를 거나 내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이렇게 커질 것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 네. 예. 그 이달 말인가 30일인가 31일에 그 일본 은행 일본 BOJ가 그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전무님? 근데 그 일본 정부 여당 그 주요 인사들이 그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일을 두고 볼 수 없다. 금리를 올려야 한다. 이런 약간 좀 압박하는 모양새잖아요. 네. 그런데 또 중앙은행은 또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 보여서 그렇겠죠. 어떤 결론이 날지 지금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글쎄요. 보통 그 대체적인 의견은 이번에 이제 그 달러엔 환율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됐어요. 엔저가 네. 어느 정도 진정이 됐기 때문에 빨리 개입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 없다. 그래서 조금 네, 지켜볼 네. 것이다. 네.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달러엔 환율이 160엔에 계속 넘어갔으면 금리 인상 카드를 이번에 들기도 했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 10월 달까지 정도 기다려보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대체적인 예측이고요. 네. 그리고 올해 그 한 번 정도 올릴 수 있지 않나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상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살아났습니다. 네. 예, 특히나 이제 일본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거나 개인적으로 거기 살고 있는 분들, 왜냐하면 집을 사신 분도 있고 안 사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 2년 사이에 30% 정도 올랐다. 동경의 주택가격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인들도 많이 샀다. 네. 그런데 특히나 중국인들이 가격을 많이 올렸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네. 앞으로도 더 오를 거다. 그러니까 이제 더 오를 여지가 있고 예. 대출금리 이런 것도 좀 쌀 거 아니에요. 일본은요? 예, 예. 네. 많이 싸죠. 사실 실제로 대출을 받는데요. 1% 됩니다. 거의 뭐 네.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일본 부동산에 좀 눈독을 들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뭐 일본 부동산 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한국인들이 아주 많은 것 같지는 않고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하지만 엔화라든가 이런 관련된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앞으로?
네, 일본 부동산에 투자한 그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특히나 금융권에서 일본 뭐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한 건들도 많이 있고요. 네. 지금 미국도 투자 많이 했었고 일본도 많이 투자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결과적으로 이제 일본에 투자한 것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높았던 이런 투자 대안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년 후에. 이렇게 본다면은 특히나 일본 부동산도 많이 올랐지만 네. 지금 그 엔저도 어느 정도 중지되고 추세적으로 조금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엔 투자는 좀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또 지금 들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좀 성급한 그런 투자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지금 그 일본의 주시장이 많이 올랐거든요.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추격 매수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꼭 니즈가 있는 경우에는 일본의 엔화를 뭐 사는 것은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 경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은 뭐라고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은 반면교사라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일본으로 자본이 다시 회귀하는 것은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지금 가성비가 좋다는 거예요. 네. 예, 왜냐하면은 일본은 기술력이 상당히 좋아요. 특히나 일본의 옛날 기업들 같은 게 우리가 뭐 예전에 워커맨 하면은 소니였잖아요. 근데 그 회사는 네. 지금 이제 워커맨을 만들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워커맨을 안 쓰고 최근에 이제 뭐 아이팟이라든가 이런 네. 거 쓰는 것처럼 그 회사들도 다른 이제 업종으로 다 전환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 다른 전환된 업종에서 세계 최고 그런 기술을 갖고 지금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지금 잘하고 있지만 네. 그 분야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전환을 아마 생각을 하고 모색을 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그런 와중에서 지금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이라든가 네, 네. 뭐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네. 정치적으로 일본 정부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예, 너무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거기 그 와중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든 점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조금씩 이런 것들이 결실을 보는 그런 상황이다. 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조금 본받아서 이제 앞으로 지금은 조금 힘든 상황이지만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정부도 이제 협력을 하고 네. 우리들도 다 같이 이제 민간 차원에서 힘들게 조금 노력을 하면 일본과 같이 10년, 20년 후에 더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주은행의 변정규 전무와 함께했습니다.